안녕하세요. 오늘은 마녀2에 대한 모든 정보와 노스포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마녀는 영화 신세계의 감독이었던 박훈장 감독이 처음부터 3부작으로 기획하고 만든 한국형 슈퍼히어로 장르이며 제작비 65억 원을 들여 2018년에 개봉한 영화이죠. 총 관객수는 318만 9,091명이지만 충분히 성공한 영화이며 한국 액션 영화의 흐름을 바꿨다고 해도 될 만큼 새로운 액션 씬의 도전이었고 김담이라는 새로운 배우를 발굴하였으며 액션만큼은 화려하고 볼거리 풍부한 영화였습니다. 기분 어때? 죽이지? 솔직히 기대 이상이네. 그런 마녀가 이번 6월 15일 마녀2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전작에 비해 25억 원이 더 추가된 90억의 제작비를 들였으며 신시아라는 새로운 배우가 주연으로 등장합니다. 마녀2는 제작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마녀1은 나쁘지 않은 성공으로 마녀2의 제작 과정에서 제작비를 예상해보니 전작에 비해 25억 원이 더 추가될 것 같은 상황이었고 제작비 투자를 받았었던 워너브라더스 코리아는 그 시기에 마침 한국 영화 일랑의 흥행부진으로 워너브라더스 코리아의 한국 영화 사업을 철수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마녀2의 제작 자체가 불확실하게 될 뻔했으나 이후에서 다시 제작을 맡게 되어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녀2의 스토리를 간략히 알아보자면 모든 것의 시작, 1편의 구자윤과 다른 마녀인 소녀가 깨어나게 되고 누군가의 습격을 받아 초토화가 된 비밀연구소, 아크. 아크에서 혼자 살아남은 소녀는 처음으로 바깥 세상을 알아가게 되고 우연히 만난 경이, 백일남매로 인해 괴물이 아닌 인간으로서의 감정을 알게 됩니다. 경희의 농장 소유권을 뺏으려는 용두 조직과 백총갈의 부탁을 받고 완전체에 가까운 실험체인 소녀를 제거하기 위해 오는 조연 일당과 상해에서 온 의문의 토우 일당들과의 얽히고 얽힌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입니다. 마녀2는 현재 범죄도시2의 인기를 넘어 극장 예약 1순위이며 개봉 첫날 이미 26만 명이 영화를 보며 순조로운 스타트를 끊고 있습니다. 이제 영화의 노스포일러 후기를 말씀드릴 건데 노스포일러 후기여도 영화 전반적인 내용이나 분위기 이런 거 전혀 모르고 보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시청을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저는 마녀1의 액션을 엄청 인상 깊게 봤습니다. 헐리우드 영화 뺨치는 액션 CG와 시원시원한 촬영 기법 다소 잔인하긴 해도 구재윤의 무자비한 강력함을 보여주었었죠. 이번 마녀2는 마녀1보다 더 엄청난 액션이 많이 나왔으며 한국 영화가 맞나 싶을 정도의 느낌이었습니다. 저 같은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마치 마블 영화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더라고요. 영화의 분위기는 전반적으로 어두웠으며 전작과 마찬가지로 잔인한 장면, 특히 피 튀기는 장면들이 많습니다. 잔인한 장면을 잘 못 보시는 분들이라면 각오하고 보시길 바랍니다. 허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액션씬 하나만큼은 시원시원하니 꼭 극장에서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영화 끝나고 쿠키 영상 있으니 꼭 시청하고 나오세요. 오늘은 마녀2의 제작 과정과 스토리, 노스포일러 후기에 대해 알아보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